안녕하세요. 현이의 취미생활 채널의 저는 현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메디코스의 초상 시리즈 은하철도 999 파트 1 피규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소식 접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2023년 2월 13일에 급성 심부전으로 은하철도 999의 만화가 마츠모토 레이지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죠. 제 국띵 시절 은하철도 999는 일요일 아침을 책임져 주던 애니였었기 때문에 마츠모토 레이지의 부고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오늘 준비한 이 피규어들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제 은하철도 999에 대한 추억 이야기들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피규어 퀄리티가 어쩌고 조형이 저쩌고 하는 이야기보단 제 추억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위주로 진행된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면서 영상 계속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피규어의 간략한 제품 정보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죠. 메디코스의 초상 은하철도 999 파트 1 트레이딩 피규어는 2008년 9월 발매, 가격은 낱개박스 하나에 800엔이고, 컬러 버전 4종에 세피아 버전 4종, 그리고 시크릿 3종으로 전 11종인 제품입니다. 피규어들 보기 전에 우선 피규어 베이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그란 피규어 베이스 이 밑면에는 갤럭시 익스프레스 999라고 양각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또 피규어 베이스 이 옆에는 마츠모토 레이지 그리고 토에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흰색으로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피규어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 보여드릴 피규어는, 예, 차장 아저씨. 차장 아저씨가 나와 주었네요. 자, 은하철도 999의 차장. 컬러 버전이고요.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이 차장 아저씨 모자 밑으로 보이는 저두 눈. 저 노란색의 두 눈이 여러분들은 잘 보이실라나 모르겠네요. 아,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이 차장 아저씨가 이 겉옷이 큼직해서 저는 몰랐는데 이 피규어 조립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이 윗부분을 이렇게 드러내면 이 차장 아저씨는 벨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빨간색 끈으로 바지를 묶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 이거 피규어 조립하다가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들은 차장 아저씨가 벨트를 사용하지 않고 빨간색 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 은하철도 999의 차장 아저씨. 분명 좋은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자기 일에 있어서는 완전 칼 같았던 그런 투명 인간 캐릭터였었죠. 아무리 친분이 있는 메텔과 철이라도 만약 999호에 승차권이 없으면 기차에서 내려야 한다고 말하는 원칙을 고수하는 아주 고집적인 면도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은하철도 999. 일본에서는 은하철도 999를 39이라고 부르죠. 은하철도 999는 한국에서 80년대 초반 일요일 아침 8시에 MBC에서 두 에피소드씩 묶어 방영을 해줬었는데요. 요즘은 주 5일 수업제로 토요일엔 학교에 가지 않지만 저희 때는 토요일에도 학교에 가서 4교시까지 수업을 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늦잠을 잘수 있는 날은 일요일이 전부였었는데, 은하철도 999가 일요일 아침 8시에 방영을 하는데, 어떻게 일요일에 늦잠을 잘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IPTV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작품을 볼수 있지만, 80년대 초에는 그 프로그램이 한번 지나가면 그냥 그걸로 끝이었어요. 재방송을 해줘야 다시 볼수 있었지, 그 외엔 다시 볼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늦잠을 잘수 있는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악으로 깡으로 일어나서 은하철도 999를 시청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좀 느긋하게 일어나서 볼수 있도록 오후 시간에 은하철도 999를 해주지, 왜 이른 아침 시간에 해주나, 이렇게 투덜거리며 봤었던 그런 기억도 있네요. 자, 때로는 너무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은하철도 999의 한 에피소드를 놓친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또 일부 아침 일찍 부모님 손에 이끌려 종교 활동을 가야만 했었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아이들 역시 안타깝게도 은하철도 999를 시청할 수 없었죠.
어쨌든 은하철도 999 하면 80년대 초 일요일 아침 8시가 떠오르곤 합니다. 이번에 보실 피규어는 999호의 식당 칸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크리스탈 기계인간 클레어입니다. 일본식 발음으로는 크레아, 크레아라고 하죠. 크레아 또는 클레어. 이 클레어란 캐릭터는 철이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 철이를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하기도 하죠. 이 클레어는 몸이 크리스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환하게 빛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999호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 객실안이 캄캄하게 변하는데 그때 이 클레어의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바로 요렇게 말이죠. 작중에서 클레어는 객실안이 어두워졌을 때 자신의 몸에서 불빛을 만들어서 주위를 환하게 비춰주기도 하고 그랬었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보랏빛 향기의 가수 강수진님이 예전에 일본에서도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때 은하철도 999 뮤지컬에도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그 은하철도 999 뮤지컬에서 강수진님이 맡은 역할이 바로 이 크리스탈 기계인간 클레어였었다고 하더라고요. 강수지 누나 하면 음악. 음악하니까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은하철도 999에서 어떤 음악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은하철도 999의 여러 음악들이 있는데, 저는 이 은하철도 999 TV판 OST 중에서 이 5번 트랙, 영어로 Wandering, A Journey of Sorrow란 곡을 자주 즐겨 듣곤 하는데요. 은하철도 999에는 암울하고 슬픈 장면들이 제법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들마다 항상 들을 수 있었던 부금이 바로 이 Wandering, A Journey of Sorrow라서 저는 이 연주곡이 굉장히 인상에 많이 남더라고요. 특히 이 곡은 은하철도 999 TV판 마지막 회에서 메텔과 철이가 헤어지는 장면에서도 흘러나오기 때문에 저는 절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부금으로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하철도 999 하면 어떤 노래 또는 어떤 부금이 생각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피규어는 시간의 흐름 속을 여행하는 여자, 젊은이들에게만 보이는 청춘의 환영, 메텔 피규어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TV판에서의 메텔과 극장판에서의 메텔은 설정이 좀 다릅니다. 스포 날릴 수 없어 자세한 설명은 해드릴 수 없지만 어쨌거나 메텔의 설정이 TV판, 극장판 좀 달라요. 은하철도 999의 극장판은 린타로 감독이 담당을 했었죠. 은하철도 999의 원작자 마츠모토 레이지는 극장판에서 메텔의 정체를 그닥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은하철도 999 극장판에는 닥터 반이란 캐릭터도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닥터 반은 은하철도 999 TV판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닥터 반의 정체도 스포 날릴 수 없어서 저는 이꾹 다물고 있기로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은하철도 999는 TV판과 극장판의 캐릭터 설정도 조금 다르고 TV판에선 볼수 없었던 등장인물도 극장판에는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메텔 피규어는 이렇게 모자를 벗겨낼 수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메텔의 머리가 콘 헤드는 아니네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일본 헤이세이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인 스맙. 스맙 잘 아시죠? 그 스맙의 멤버 기무라 타쿠야의 이상형이 싸움을 잘하는 메텔 같은 여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농담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에서 이 이야기를 몇번본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은하철도 999 TV판에서의 메텔은 싸움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었죠? 메텔에게는 이런저런 특별한 무장들도 있었는데요. 메텔의 귀걸이는
태양권처럼 사람의 눈을 부시게 만드는 섬광탄 같은 무기였고요. 메텔의 반지에선 레이저빔이 나가기도 했었죠. 또 메텔은 채찍이나 펜싱검 같은 무기를 사용하기도 했었고요. 겉보기에는 여리여리하고 이슬만 먹을 것 같은 청순 가련한 누나가 싸움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완전 반전 매력 뿜뿜 터지는 메텔 아니겠습니까? 메텔은 뭐 만인의 연인이었었죠. 아, 그리고 메텔은 그리스어로 어머니란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떤 은하철도 999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은하철도 999 관련 추억의 물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추억의 물건. 80년대 당시에는 은하철도 999 책가방도 있었고 또 기차 모양의 은하철도 999 지우개도 있었어요. 그 기차가 뭐 777, 뭐 999 뭐 이렇게 색깔별로 지우개도 있었고요. 또 은색으로 된 은하철도 999 양은 도시락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추억의 은하철도 999 관련 물건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은하철도 999의 추억의 물건 하면 딱 두 가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아카데미의 은하철도 999 프라모델. 그 아카데미의 은하철도 999 프라모델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런데 아카데미의 은하철도 999 고전 프라모델은 뭐 워낙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그리고 다음 물건은 여러분 혹시 연필깎이 샤파라고 기억하시나요? 왜 그 열차 모양으로 생긴 은색의 연필깎이 샤파. 저는 그 샤파라는 연필깎이를 보면 은하철도 999가 떠오르고 그렇더라고요. 어쨌거나 그 은색의 열차 모양 연필깎이 샤파, 그거 완전 추억 돋는 추억템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물건들이 떠오르고 그렇네요. 자, 마지막으로 보실 피규어는 호시노 테츠로, 한국명 철이, 철이 피규어입니다. 자, 이 철이 피규어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이 철이 피규어는 머리가 아래를 살짝 향하고 있어서 그런가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피규어를 좀 뒤로 비스듬하게 눕혀야 철이의 얼굴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어떻게 철이의 얼굴이 잘 보이시나요? 이 철이는 처음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기계인간이 되길 원하지만 메텔과의 긴 여행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기계인간의 삶이 부질없다는 걸 깨닫고 인간으로 남겠다는 선택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은하철도 999란 작품이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삶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꿈을 갖고 매 순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마츠모토 레이지님이 남기신 메시지요. 어쨌거나 호시노 테츠로, 한국명 철이, 이 철이는 기계인간이 되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 대신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하는 걸로 메텔과 쇼부를 봤다는 것이 정설은 농담입니다. 자, 그런데요, 극장판 철이의 모습은 보시는 것처럼 잘생긴 얼굴로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철이를 좋아하는 것은 그의 인간다운 따뜻한 마음 때문이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잖아요. 저는 솔직히 잘생긴 이 철이의 모습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TV판에서의 귀엽고 조금은 못생긴 그 철이의 모습이 저는 더 정감 있어 보여서 좋더라고요. 참고로 철이가 손에 들고 있는 총은 전사의 총이라 불리우는 코스모 드라군입니다. 우주에 딱 4정밖에 없는 총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주에 4정밖에 없는 코스모 드라군은 하나는 캡틴 하로기, 또 하나는 퀸 에메랄다스가, 그리고 메텔이 하나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퀸 에메랄다스의 연인이었던 토치로란 캐릭터가 그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토치로가 사망하게 되면서 그 총의 소유권이 철이에게로 넘어가게 되죠. 어쨌거나 축구선수 박지성, 그리고 배우 유해진을 닮기도 한 호시노 테츠로,
또는 철이. 하지만 극장판에서는 얼굴이 잘생겨져서 나온다는 거. 오늘은 추억의 애니 은하철도 999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애니의 참맛을 느낄 수 있었던 때는 나이를 먹은 어른이 된 후였습니다. 제가 국민학생이었던 80년대에는 어린아이들이 보고 즐길 거리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은하철도 999에서 간혹 어린아이들의 눈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의 에피소드들이 나와도 그냥 시청을 했었던 때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시청한 국팅 시절 저 자신에게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여러가지 애니 작품들이 많지만 애니를 보고 나서 뭔가 다시금 곱씹어보게 만드는 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인가? 한정되어 있기에 더욱 소중한 인간의 삶. 인생에 단 한 번뿐인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청춘 시절 등등등 이렇게 은하철도 999는 애니를 본 후에 다시금 뭔가 생각에 잠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품이라서 저는 너무나 좋아하고요. 또 이런 류의 애니는 어릴 때 봤었던 느낌과 성인이 돼서 보는 느낌이 정말 다르잖아요. 어릴 땐 뭔 내용인지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들이 성인의 눈에는 비로소 그 의미가 보이게 되니까요. 어쨌든 은하철도 999란 멋진 작품을 남겨주신 마츠모토 레이지님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말 남기고 싶고요. 저도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지만 아직까지도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인지 간혹 아리까리할 때도 있는데 마츠모토 레이지님께서 작품에 남긴 메시지처럼 저도 주어진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며 이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츠모토 레이지님 하늘에선 편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 길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